사실은 동구리는 대표하진 않아요. IMF 때도 그랬었었고요. 그 밖에 학생은 학생으로서 또 직장인은 직장인으로서 살아가는데 모든 어려움이 있는데 특히 아시아와 한국이라는 사회가 자기 감정에 충실할 수는 없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남 앞에서 힘들어도 웃는 모습을 보여줄 수 없는 삶. 나중에 동구리를 발견했다고 할까요? 하고 난 후에 보니까 제가 왜 저렇게 동굴한 모습을 하고 있을까? 저뿐만 아니라 많은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어떤 사회적인 요청사항이 세상을 둥글게 살아라. 알게 모르게 한국 사람들이 갖고 있던 뭐 세계관, 우주관, 인생관이라는 게 둥글둥글한 삶, 동굴한 모습을 표현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근데 사실은 저는 굉장히 모나게 살았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저의 어떤 알 수 없는 이상일 수도 있었고요. 둥글둥글하게 살아가는 게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짊어진 어떤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태도일 수도 있었고 그런 것들이 다들 무의식적으로 섞여 있는 모습이 동굴이라고 생각합니다. 파초도 어떤 동굴의 이상향에 하나의 새로운 방향이니까 이 이야기는 이어진다고 볼 수 있는데 실제 모양은 굉장히 많이 다르죠. 파초는 조선시대 때에서도 굉장히 이상적인 이상향을 그리는 신비로운 식물로서 많은 뭐 왕에서부터 선비들까지 다양하게 그렸었는데 제가 기존에 그렸던 사군자를 응용한 그런 현대적인 이상향에서 하나 더 추가하여 파초에서 느낄 수 있는 조금 더 광범위하고 트로피컬한 느낌도 들고 현대인의 이상, 꿈을 보여주고 싶은 도상입니다. 한국에 대한 전통, 역사 혹은 뭐 조금 더 넓게 동아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한 1000년, 1500년 된 미술에 대한 애정을 조금 더 가지시고 보시면은 제 그림을 좀 더 제 의도와 맞게 그리고 또 새롭게 감상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많은 분들이 팝아트처럼 화려한 부분만, 경쾌한 부분만 보시고 계시는데 사실 제 작업은 제 스스로는 이 한국화 혹은 동양화의 연장이라고 많이 생각하고 있거든요.